Welcome to Game World.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477서버와 480서버의 스테이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전부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두 분 정도가 477서버에 계시더라고요. 인게임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아, 그런데 477서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패배가 연이어서 발생했는데요. 지금 장비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굉장히 강력한 서버 같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 손실도 나고 부상병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실드도 못 풀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20분도 넘어갔는데요. 바로 옆에 5성 분들이 3분이나 계셔갖고 지금 겁이 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원병력만 주변 동맹원분들한테 넣어둔 상태거든요. 아, 휴전이 이제 15분 남았는데 이걸 깨고 나가야 될지 더 연장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바로 옆에 붙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깨고 나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부상병이 발생해도 90% 정도는 회복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참여해 보겠습니다. 공격을 받으면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랠리가 지금 저한테 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빠르게 저의 위치를 동맹원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바로 옆에서 공격한 건 아니라서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아, 저한테 지금 60만 정도를 지원해 주셨어요. 예,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지원군이 너무 많아갖고 앞으로는 저한테 공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다행입니다. 지금 서쪽 탑을 점령해서 지금 병사들을 주둔시켰는데요. 포인트를 좀 한번 획득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전쟁 포인트는 동료 동맹원들 분들한테 그 지원군만 넣어주고 방어만 성공해도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수도쟁탈전 포인트는 꼭 탑을 지켜주시면서 공격과 방어를 해야지 올라갑니다. 예, 탑을 점령하고 지금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고 있어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병력이 부족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16,000 정도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지원군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정찰하고 랠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2성이다 보니까 좋은 먹잇감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맹원분들이 5성 위주로 60만에 가까운 지원군을 넣어주신 걸 알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아마 제 병력이 한 60만 정도 되고 지원 병력도 5성 위주로 60만 정도 돼서 총 120만이거든요. 웬만한 분들이 공격해서는 뚫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탑 지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도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치료해주면서요. 1시간 단위로 끊어서 하면은 효율적이죠. 아, 여기 또 구독자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뵀다고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인게임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남쪽 탑을 다시 한번 점령했는데요. 지원군을 빨리 넣어보겠습니다. 병력 손실이 많아서 가속을 써서 좀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군가속 아이템 진짜 귀한 아이템인데요. 정말 필요할 때 잘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탑 방어 계속 승리해서 스테이트 전쟁 저희 서버가 이기는데 기여도 하고 있고 포인트도 쌓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병이 계속 늘어나서 치료도 계속 해주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수도는 저희 서버에서 먹은 상태고요. 서쪽 탑도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54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저희 서버가 지금 3시간 가까이 점령을 한 상태여서 거의 지지를 받아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휴전 신호탄을 쓰고 종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서버에서 지지가 나왔다고 하네요. 예, 드디어 저희 서버가 이겼습니다. 스테이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가장 큰 보상이죠. 여기 스테이트 전쟁 상점에서 플라즈마 코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무려 50개나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최종 순위 61위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에 5성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힘들게 시작했는데요. 동맹원분들께서 지원을 잘해주셔서 즐겁게 게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게임에서 구독자분들하고 또 아는 분들을 만나니까 또 더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